네, 이번엔 마감의 산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역시 저희가 뭐 매일같이 종목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또 리뷰할 종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네. 미스터 블루가 장중에 26% 수익이 났고요. 요즘 뭐 이런 웹툰 콘텐츠주들의 주가름이 좋더라고요. 네,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그 웹툰 사업이 성장세 워낙 좋으니까 뭐 인수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하면 웹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웹툰에서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그 회원수로 게임까지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대박이 난 회사인데, 정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번 회사죠. 미스터 블루 3월 3일 날 1250원에 우리가 보니까 차트 보니까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했네요. 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수익 나는 이런 우리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블루는. 그래서 26% 수익 축하드리고요. 고점이 15,000원대입니다. 15,000원대까지 오늘 지금 상한가를 안착하려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요. 15,000원까지는 가주겠죠.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있죠. 오늘 뭐 바이오 종목들이 좋아요. 제약이나 제약 종목들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편입해 놨죠. 바이오터스텍 지금 4월 5일 날 편입을 해서 며칠 안 됐네요. 만 원에 거의 편입했는데 지금 벌써 18% 수익입니다. 아, 이것도 편하게 수익 나고 있는데요. 22,000원짜리 그냥 쭉 떨어진 거, 9,000원이나 10,000원대에서 사놓고 우리가 한건 며칠 기다린 것뿐이죠. 셀트리온이 2대 주주다. 그거 하나만으로 바이오터스텍은 더 이상 다른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터스텍은 아마 수익 나신 분들은 12,000원 뚫게 되면 14,000원, 5,000원까지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낙폭 가재주에다가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안간 종목을 좀 하나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다간 종목이 워낙 뭐 코스닥 1000도 넘어서 안간 종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서서히 이제 발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 종목명은요. 현대공업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30이고요. 키워드가 이제 뭐 현대와 기아차가 지금 크게 상승을 못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상승하겠죠.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편입을 하는데 기아 현대차의 전기차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아이오닉 5에만 부품 납품하다가 이제는 기아차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친환경차하고 대형 SUV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상당히 뭐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제네시스나 또 아이오닉, 그 EV6 기아차, 거기에 시트 쿠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동차에서 시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이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받이, 사석,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게 인체에 관련된 모든 부품을 다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아주 인간에게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현대공업이 아이오닉 5에다가 부품 납품하다가 이번에 기아 EV6가 나왔잖아요. 기아 EV6의 주요 내장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이 아이오닉 5에 이은 두 번째 공급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공업은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 다 납품을 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이번에 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이오닉 5가 전기차 택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거 대박이죠. 아이오닉 5가 전기차 택시면 현대공업이 아이오닉 5에 부품을 제공하니까, 보니까 택시가 서울 경기 지역이 한 10만 대 정도 돼요. 10만 9천 대 정도. 그리고 지금 국내 택시 등록수가 25만 대 됩니다. 글쎄요. 아이오닉 5하고 EV6에 이게 택시가 나오게 되는, 한 7월 달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죠? 현대공업이 계속적으로 현대하고 기아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계약수를 늘려가겠죠.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 한 번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은 2017년 1,700억부터 작년에 2,000억, 2,000억을 돌파했습니다. 1,000억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은 91억 마이너스 기업 내다가 작년에 127억으로 껑충 뛰었네요. 영업이익 27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40억에서 60억 내다가 작년에 111억으로 껑충 171%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량한 저평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어디에? 현대차, 기아차. 부채 비율 40% 이하에다가 유보율 1300%. 펀은 13, PBR은 1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우량하고 접전하던 실적 좋은 회사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지금 한 작년 9월 달부터 박스권에서 지금 갖다 놀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이 고점이 한 12,000원 정도 되고 12,000원 정도 되고 저점이 한 9,000원이나 8,000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대 기아차가 가게 되면 이게 아마 뚫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잡겠습니다. 14,000원. 승부 있으니까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져주겠죠. 손절가는 제가 하단 지지선 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건 홀딩스 어제 상한가 가고요. CC스틸 오늘 10% 넘게 가고요. 지니어스, 미스터블루, 핌스 대박 종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 미공산사에서 박준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4시 50분에 꼭 무료 방송을 참여하셔서 팅 많이 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내용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 마감의 잔다 들어봤고요. 이외 장이 마칠 때까지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송동현 대표, 인성익 고문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성익 고문님. 오늘 장 마감에 산다 종목을 급격하게 바꾸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길래? 급격하게 바꿨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네.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오늘 종목 시젠입니다. 네. 다시 보자 시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젠. 가장 강력한 테마가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죠. 네. 세 개 종목이 뭐 상한가 들어가고 뭐 아직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약간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관련주의 과거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 시즌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재료가 무상증자죠. 100% 무상증자를 4월 26일자 기준일로 합니다. 시세를 이미 며칠 전에 받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2분기 배당도 지금 고려하고 있죠. 작년 실적이 너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고려하고 또 시총 관련해서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계획. 그다음에 최근에 그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가서 이제 PCR 방식의 항원 검사인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2시간대로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하면서 이것을 유럽 쪽에 지금 수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지금 진단 키트가 새로 또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지금 3월 달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중 최고액입니다. 최고로 실적을 많이 낸 거예요. 1,285억이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하고 이런 시 3월 실적이 최고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최고로 밖에 나올 수 없겠죠. 아무래도 2,200억 정도 이상 예상을 했는데 전년 동기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다섯 배 이상 지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작년에도 엄청났지만 올해 3월달 1분기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작년 실적은 무려 영업이익이 6,762억이 나왔어요. 19년도의 수익이 224억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300배, 영업이익이 300배가 났다. 감히 일반 그 회사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인가? 이게 일시적으로 작년에 했다 그래도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실적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주가로 분명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 5일간에 급등을 해서 4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관계로 작년 2월 중순에 급락 가격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떤 재료를 타고 올라갔는데 상대 좀 소외를 받았거든요. 계속 갈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좀 조정권은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매수는 조정권에서 조금 내려오는 가격 한 17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거의 28% 상승분인데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시즌 다시 보자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이고요. 송등은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해요. 어떤 네. 종목이죠? 자, 오늘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약간 바이오 쪽도 흐름이 좋잖아요. 네. 동시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달성시킬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바로 라파스입니다. 이게 두 개 다 돼요? 두 개 다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파스는요,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상업화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화장품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접합된 화장품 뭐 많잖아요. 이게 붙이면은 이제 약물이 이제 피부에 그냥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죠? 팩, 마스크팩 같은 거. 네. 예,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는요, 약 191개의 글로벌 회사들과 이런 그 화장품 관련한 패치를 제조를 해주고 있고요. 뭐 유명한 회사로는 로레알이라든지 존슨앤존슨, 닥터자르트 등 이런 유명한 회사들과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접합한 화장품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소비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시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 등 이런 ODM 업체들이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라파스 역시도 그런 화장품 소비가 지금 현재 뭐 다른 소비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소비도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하나의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모멘텀이 더 큽니다. 두 번째 모멘텀 바로 바이오 쪽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접합한 바이오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파스는 이제 인도의 세럼사 특히 세계 최대 백신사가 인도의 세럼사인데요. 이 세럼사와 B형 간염에 대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적용한 B형 간염 그 백신을 이제 그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약 10여 개 종의 의약품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마이크로 니들 기술 접합한 바이오 제품들이 계속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mRNA 기술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코로나 이제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접합한 mRNA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월에 모더나와 이제 회의를 몇 번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왜냐하면은 모더나 화이자의 이 mRNA 기술은 이 보관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영하 60도 이하. 왜냐하면 분자가 잘 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접합을 하면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만 된다면 상당히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따른 그런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도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 향후에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합쳐져서 현재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총도 지금 2,700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매우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파스 종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예, 매수 가격 32,300원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또 저희 회사에 이 라파스 CEO님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